아니 테린인데 이게 아니라 해봐야 된다니까? 좋은 폼을 가지고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뛰어와야 돼. 뛰어오는 게 뭔지야. 스윙이 크지 않아도 이렇게 짧게 잡아야 이걸. 더. 짧다고! 안녕하세요. 머데이TV 영택입니다. 레슨을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럽 머저리에서 운동하고 있는 홍유미입니다. 프로젝트에는 나오진 않았고. 네, 맞습니다. 남자 찬스. 네. 프로젝트 할 때부터 만나고 있었어요? 네, 그 전부터 만나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뭐 그거 하면서 뭐라고 얘기 안 해? 집에 와서 말을 못 하던데요. 너무 힘들어서. 덩치에 비해서 약해. 뭐 어떤 거 때문에 나오셨어요? 최근 한 3개월 동안 대회를 한 10번 정도 나갔는데. 아, 3개월 동안 10번? 거의 매주 나갔다라는 얘기네, 거의. 네, 그러면. 근데 결과가 이제 좋지 않습니다. 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좀 짧은 공도 있고 뜨는 공도 많고 한데 그렇죠. 그런 다양한 공들을 잘 처리를 못해서 좀 실수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공이 짧게 왔었을 때 그거 처리하는 것들. 네. 뛰어와서 처리하는 거 그런 것들 요령이네. 네. 네, 약간은. 자, 그러면 가보시죠. 네. 네. 짧은 공을 좀 컨트롤 해볼게요. 자. 자. 네. 짧아지면 스윙이 다 커져버리면 안 돼. 짧으면 스윙이 짧아져야 돼요. 짧은데. 저 뒤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가까워졌잖아. 가까워지는 만큼 내가 쳐야 되는 안에도 좁아지는 거예요. 여기 뛰어와서 근데 너무 지금 여기도 왔는데 잘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다 튕겨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왜? 내가 뛰어오는 속도도 있거든. 네. 그냥 뛰어와야 돼. 반응을 그냥 좋은 폼을 가지고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뛰어와야 돼. 뛰어오는 게 뭔지야. 대부분이 치려고 벌써 여기서 이러다가 늦어지는 거거든요. 짧으면 그냥 뛰는 게 우선이야. 아이고. 그냥 뛰어와야 되는데 벌써 칠 생각이 있는 거야, 벌써. 자, 그냥 뛰어, 그냥 뛰어. 이 다리 안 맞춰도 돼. 오픈 스탠스 놓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예 테린인데 이게 아니라 해봐야 된다니까? 자유로워야 된다고. 응. 그렇지. 그냥 무조건 뛰는 거야. 그냥 뛰어. 오케이. 아, 지금 움직임이 훨씬 자유로운데 왜? 자꾸 이거를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뭔가 어설픈 거야. 근데 가면서 네. 자, 준비. 뛰면서 뛰어. 그렇지. 그렇게 그냥 뛰는 거예요. 네. 자, 준비. 그렇지. 지금 좋잖아. 자, 다시. 고. 와, 나이스. 아니 세게 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근데 움직이면서 치면은 다 나가는 줄 알았어요. 아이 아니지. 대신에 선수들도 뛰어가지만 이 다리든 있어 축은. 근데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면서 치면 안 되지. 뛰어가면서 그 다리 맞춰가지고 임팩트 때는 딱 맞추는 게 있어야지. 네, 자. 힘들지? 네, 벌써 힘든데요. 잘못 선택했다 생각 들죠?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긴 거 포핸드 고민인데요. 자, 오케이. 자, 긴 거 포핸드 하나 치고 짧은 거 줄 거예요. 자, 준비. 자, 긴 거. 뒤로 나갔다가. 그렇지. 자, 짧아졌어. 이런 거를. 그렇지. 긴 공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긴 공. 자. 높게. 그렇지. 지금도 좋은데 지금보다 더 스핀이 감겨서 높게 가면 내가 다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잖아. 그죠? 내가 뻥 가면 나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근데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근데 테리니에서는 그렇게 높게 주면 당황을 하잖아. 그죠? 조금 더 높게 쳐 볼게요. 급해서 그래. 이게 대부분이 높게 오면 해가지고 막 여기서 치려고 그래서 그래. 여유, 이 공은 튀니까 충분히 시간이 있어요. 그럼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더 빠져야지, 더 빠져야지. 네. 공은 항상 내 앞에다 두고 친다고 생각을 해야 돼. 내 앞에다 두고. 높게 뜨면 더 뒤로 물러나가서. 그렇지. 더 높게, 높게 봐야 돼요, 높게. 위로, 위로. 더 짧잖아. 네. 더 높게 봐도 돼요, 이런 거는. 더. 짧다고! 더 길게, 길게. 그렇지. 그렇게 쳐야 돼. 그렇게 쳐야 돼. 응? 봐봐,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래. 다시 온 거는 다시 보내줘야 돼. 이게 이렇게 되는 게, 팔로스로가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높게 올라가야지, 다시. 그렇지. 좀 더 길게. 오케이, 더 길게. 더 길게! 더 길게! 더! 더 길게! 상진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더 길게 쳐도 돼. 팔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길게 하려면 어떻게 쳐야 돼? 높게 쳐야 길게 나가잖아. 이게 아니라 툭 가져가야지 길게 칠 수 있잖아. 자, 다시. 그렇지. 약간 밑에, 공의 밑에를 쳐야지 위로 올라가겠죠, 밑에를. 이렇게 쳐버리면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밑에를 치는 느낌으로. 응. 공의 밑에를 치는 느낌으로. 그렇지, 그렇게 쳐야죠. 맞을 때 그립이 꽉 잡아줘야 돼. 힘을 안 주는 게 아니라 힘을 줘야 돼. 탁 힘을 줘야 돼. 그렇지, 그런 느낌을 줘요. 지금처럼 맞으면서 컨트롤이 돼야 된다고. 네. 여성분들 게임에서는 특히 로브를 되게 많이 띄워요. 복식 같은 거 할 때 로브를 띄워야 둘이 같이 서 있는 이 포지션들을 깨트릴 수가 있어. 당황하잖아, 그렇게 왔을 때는. 그렇지. 그렇게. 자. 오케이. 지금 그립이 약간 컨티넨탈 그립이에요, 그죠? 네, 조금 안쪽. 나랑 약간 비슷해, 그립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제끼는 게 좀 필요해요. 약간 제끼는 게. 네. 모든 샷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제껴져 있어야 돼. 제껴져 있다가 가야 요거를 탕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탁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네.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이게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요런 느낌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요게 가면서 요런 식으로 공이 맞지. 요게 휙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스윙이 크지 않아도 요렇게 짧게 잡아야 요걸 통 요렇게 요 손가락에 요 손가락이 힘이 들어가야 돼. 자, 준비. 그렇지. 벌써 힘이 다르잖아. 오케이, 벌써 힘이 다르잖아. 소리도 그렇고 두껍게 맞고. 그렇지. 지금 좋지 않아요, 느낌이? 좋아요. 네, 편해요. 그러다가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탕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탁 채주면 돼.
그럼 스핀이 걸려. 그럼 스핀 걸리면 도망가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죠? 그렇지, 아주 좋아. 자, 굿샷. 오, 너무 좋아. 굿샷. 오, 너무 좋아. 자, 이제 긴 거는 좋고 이제 짧은 거 해야지. 자, 뛰어올 때 여기 손목이 이렇게 제껴져 있게, 제껴져 있게. 응. 고. 그렇지, 좋아요. 왜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어? 언제, 지금 언제, 힘들어서 언제 지금 안 가려고 뒤로 다시 안 가려고 어? 자 준비 어. 그렇지 아주 좋아 지금 어? 어려운 상황이잖아 네 자 이번에는 자 뒤로 긴 거 치고 해볼게요 자 준비 자 다시 더 높게 오케이 들어와서 짧게 촉 아 다시 좋은 거 하나 하고 끝내자 자 준비 높게 오케이 짧아 그렇지 자 여기 크로스로 좀 하자 크로스로 기가 막히게 좀 하나 하자. 자, 길게. 그렇지. 들어오면서 짧게. 나이스. 성공. 그거예요, 그거. 어? 네. 어떻습니까? 땀을 많이 좀 흘리시는데 아니 그 짧은 공을 한다 그래서 네. 네, 그거는 그냥 서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다른 걸 했었어야 됐는데 어,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 얘기를 딱 하길래 어 이건 좀 많이 뛰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더만 그게 또 안 된다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네 맞아요 네. 근데 좀 해보니까 어때요? 그전에는 자신이 없어서 거의 그냥 스트로크로 쳐보려고 그냥 했는데 이제 자신 있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대회를 나갈 거예요? 제가 지금 구력이 1년 10개월인데 요즘에 테린이 대회가 2년 미만 대회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입상을 하는 게 목표고 이제 3년 되면 또 3년 구력 미만인 곳 가서 또 입상하고 슈퍼 국화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 슈퍼 국화. 좀 시간 좀 걸리겠는데? 지금 슈퍼 국화까지 가려면 지금 시간 좀, 네. 어, 시간 좀 뭐 아직 뭐 예, 젊으니까 네. 충분히 갈 수 있겠죠. 예. 젊지 않아서. 만약에 뭐 영상이 나간다 그러면 그거 보면서 계속 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